야마하 750kg 경량 스포츠카 스포츠 라이드 공개. 야마하는 최근 초경량화로 설계된 스포츠 라이드 컨셉을 공개했다. 스포츠 라이드 컨셉은 750kg의 가벼운 무게를 지녔으며 3900mm의 전장, 1720mm의 전폭, 그리고 1170mm의 높이를 지닌 아담한 사이즈를 갖는다. 이러한 초경량화 설계의 비밀에는 자동차 카본 섬유 설계의 거장이자 맥라렌 F1의 디자이너인 고든 머레이가 있었다. 차량 전반의 개발을 담당한 그는 코어를 둘러싼 카본 섬유 구조로 차량의 강성과 가벼운 무게를 모두 해결했다. 스포츠 라이드 컨셉의 동력원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업계에서는 최고 출력 80마력을 발휘하는 기존 2리터 3기통 엔진을 1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해 장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 출력 100마력이라는 수치는 언뜻 보기에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게 대비 출력으로 환산한다면 2리터의 마스다 미에타와 비슷한 수준이다. 스포츠 라이드 컨셉은 인테리어에서도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다. 2인승의 실내는 카본 프레임의 시트와 금속 소재가 그대로 드러난 구성에 브리컬러 가죽 장식을 더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선형으로 이루어진 대시보드와 스티칭 장식의 가죽 인테리어는 조화를 이루며 고풍스러운 감각을 전한다. 천재 디자이너 고든 머레이와 야마하가 만든 스포츠 라이드 컨셉은 도쿄 모터쇼에서 일반에 완전히 공개된다.